자, 해봅니다. 자, 순서 문제고 정답은 1번이야. 1번 정답이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얘는 1번이 정답이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1번 정답이다를 딱 골라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1번에 맞게 이제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용을 딱 정리를 합시다. 내용이 딱 떨어지거든. 자, 가면은 자, pursue라는 단어는 일단 추구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pursuing to challenging goals까지 이렇게 묶어서 주어가 될 건데, challenging이란 단어는 어려운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하고 이제 can be 동사, destructive 할수 있고 파괴적일 수 있고 produce 만들 수 있다.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 문장 딱 읽으면은 아유 뭔가 주제다라는 느낌 들지. 이런 거 쓰는 거야. 필기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면 그러니까 뭐 파괴적이다. 혹은 뭐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라고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나는 마이너스라고만 적을게. 너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건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쓰고 이제 A, C, B 순서대로 읽으면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안 좋은지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할 거거든. 이제 그 필기를 할 거야. 자, 우선은 그것은 그래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 어려운 거 추구하는 거겠지? 그것은 격려한다. 위험 감수하는 행동을 격려하는데 근데 can damage the team and its mission. 그 팀과 그 팀의 미션에 피해를 줄수 있는 위험 감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도입부에서 마무리가 됐고 A를 읽으면 이제 for example 나오잖아. for example 네모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제 도입부에 이어서 A가 나오면 이제 내용이 뭘 거냐면 위험한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면 돼.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확인을 해봅시다. 자, 두 명의 리더들이 over team climbing mountain Everest in 1996까지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자, 그러면은 1996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팀의 두 명의 리더들이.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 팀은 이제 어떤 팀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일반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은 많이 들어보긴 했잖아. 되게 높은 산이다라고 들어는 봤잖아. 근데 내가 에베레스트 산 간다고 이게 뭔가 될게 아니지. 누가 나를 도와줘야 등반 한번 해보는 거잖아. 그 팀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 팀은 일반인하고 전문가가 합쳐진 팀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은 이 클라이언트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거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에베레스트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전문가 고용해가지고 아, 내가 돈줄 테니까 나 가이드 한번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 팀에서 돈을 받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 1996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팀의 두 명의 리더들은 push through, 이거 밀어붙인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 해석엔 뭐라고 나오냐면 뚫고 나가다라고 나와. 밀어붙인다라고 해석해도 뭐 무방합니다. 두 명의 리더들은 그 위험한 기후 조건을 그냥 뚫고 나갔다. 밀어붙였다. 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Summiting the mountain. 그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뭐 위험한 기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가버렸다.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 결정은 초래한 결정이야. 그들의 죽음과 Death of six clients니까 여섯 명의 고객들의 죽음을 초래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리더겠지? 리더. 리더들. 아, 진짜 슬픈 거지. 두 명의 리더하고 클라이언트는 뭐 Death of six니까 여섯 명의 고객들. 뭐 여덟 명이 팀을 꾸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다 죽은 거야. 위험한 날씨에서 무리하게 등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험한 행동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 가보자, C. 자, 이번에는 얼쏘의 네모를 쳐볼게, 얼쏘.
그러니까 이제 얼쏘라는 저 단어 자체가 두 번째로 넘어가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위험한 행동도 하고 또한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글쓴이가. 그래서 과하게 어려운 목표는 또한 동기부여할 수 있다. 뭐를?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ethically 윤리적인이잖아.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수 있다. 그러면은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써볼게. 비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수 있다. Like, 뭐처럼 misrepresenting performance and cheating. 퍼포먼스를 왜곡하는 것처럼 혹은 치팅, 속이는 것처럼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시가 나올 건데 Wells Fargo 하고 동격 묶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볼게. Wells Fargo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래. 그러니까 Wells Fargo가 은행 이름인 것 같은데 맞겠지? 은행 이름이겠지?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하여튼 얘네들이 자, 여기 fin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건 적어볼게. 벌금을 부과하다. 근데 수동태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은행이 설아 왜? 뭐 찝찝해? 뭐 잘못됐어? 벌금을 부과하다 맞아. 이 은행이 벌금 부과를 받았어. 수동태지? 수동태 나온 거 눈여겨서 보자. 이 은행은 벌금 부과를 받았는데 얼만큼 벌금 부과를 받았냐면 이게 얼마냐? 1억 8,500만 달러 벌금 부과를 받았대. 1억 8,500만 달러. 1달러 1,000원씩만 계산해도 얼마야, 이거? 1,850억. 1,850억 벌금 부과를 받았대. 자, 뭐에 대해서? Unauthorized creation of 2 million bank accounts에 대해서. 자, 조금만 천천히 보면은 이 authorize라는 단어가 권한을 주고 승인해준다는 뜻이야. 권한을 주고, 승인해주고, 허락해주고, 이런 말이거든. author이라 그러면 저자, 작가, 이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 이제 앞에 on 붙이고 pp를 만들었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불법이란 뜻이겠지.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creation, 그러니까 승인도 받지 않고 만들었어. 200만 개의 은행 계좌를. 그러니까 승인받지 못한 은행 계좌 200만 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요만큼의 벌금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벌금 부과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요 부분이 이제 어법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PP 분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PP 분사라고 적어볼까? 그러니까 초래되어진이라고 해석하겠지. 초래되어진. 200만 개나 되는 승인받지도 않은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라는 사건은 뭐 때문에 초래되어진 사건이냐면 High Performance Expectations of Sales Employees. 이 부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판매직 직원들, 판매하는 애들 있지,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사원들의 높은 기대심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계좌를 개설하도록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사기친 거지. 은행 계좌를 200만 개나 만드는 거지. 대단한 놈들이지. 여기 어법 하나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B 갑니다. 자, besides those damages에서 besides는 뭐뭐 이외에도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those damages 쓰면은 그러한 피해라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피해는 이거 말하는 거야. 1번하고 2번 두 개를 다 말하는 거. 그래서 1번하고 2번 이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말고도 When a team repeatedly misses its goal. 어떤 팀이 반복적으로 그 목표를 미스, 놓칠 때,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여기서 말하는 it은 팀이지? 그러니까 단수대명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놓칠 때 멤버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서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외부 요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거부하기 시작할 거야. 뭐를 거부하냐? Commit goals, 어떤 목표에
커밋투, 전념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거야. In the future, 미래에. 뭐 어렵진 않지. 반복적으로 실패를 자꾸 하면은 멤버들은 당황하겠지. 패닉에 빠져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소를 찾아서 자꾸 비난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목표에 전념하는 거 거부를 하겠지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 뭐라고 쓸까? 반복 실패를 하면 뭐 어떻게 돼? 반복 실패하면 이제 감정적으로도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비난하게 되고 또 뭐래? 외부적인 요소를 찾아서 또 비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념을 안 하게 됐대.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거 열심히 안 하게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어법 체크 하나만 해볼까? Embarrassed. 이거 우리 감정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 자 감정 형용사 오랜만에 들어보지. 우리 이거 2학년 내신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멤버들이 당황하게 된다는 거는 멤버들은 당황을 받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ED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딱 보면 자 This can erode. 이것은 약화시킬 수 있다. 그 그룹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자신감? 그 그룹이, 그 팀이 궁극적으로는 미션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나. 그럼 이제 뭘 또 적을 거냐면 자신감도 없어진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지 다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진짜 마지막 이거 동격대.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수능 특강은 좀 동격대시 유난히 많이 나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걸로 가서 단어 외워보자.